막걸리 하면 어디냐? 바로 한남동의 강간입니다. 강원도 정선이고 이게 서울이고 이게 이제 한창 오늘 이것만 바라보고 내가 붙였어 진짜. 그리고 아 이거야 이 맛있지. 이거 진짜 난리라니까. 이걸 왜 안 먹는 거야? 사실 나는 오늘 이걸 소개하러 온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역 술은 대충 먹어봤고 이제 강간에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술들 한번 먹어봅시다. 사실 나는 오늘 이걸 소개하러 온 거야. 나는 형네가 이게 안 팔린다고 그랬대 진짜? 아, 잘 안 팔리긴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거. 자 제가 이제 강간에서 소개하고 싶은 막걸리 3개예요. 이렇게 느린마을, 천억, 그리고 호랑이 막걸리인데 느린마을은 그래도 꽤 팔아. 호랑이는 뭐야? 차이는 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제 이게 배상 면주가랑 배정 도가랑 있는데 이게 두 분이 싸웠어? 남매 아 남매 있는데 근데 이제 호랑이는 여기가 막걸리 기본 막걸리랑 다르게 이게 캔이고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이고. 아니 내가 이 호랑이를 언제 먹었지? 그때 먹을 때 막걸리 먹을 때 지평 없다 그래가지고 지평이랑 그냥 비슷한 거 이걸로 갖다 준 거 아니야? 달달한 거. 자. 호랑이 막걸리는 호랑이 이것도 막걸리. 진짜 뭐랄까 이것도 호불호 없어요. 이거 약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거 없어요. 호불호 없어요. 아 이제 좀 술 맛있는 느낌이 나네요. 어우 맛있어. 탄산도 적당하고 달기도 적당하고. 어우 맛있어. 이건 지역 막걸리는 아니지? 지역 다 막걸리는 다 지역이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막 지역 특성 막걸리는 아닌 거지. 그래 얘네는 그러니까 동네 떡볶이집이 아니라 약간 아딸 같은 거지 떡볶이로 따지면. 자 느린마을 한번 가볼게요. 느린마을은 뭔가 패키지가 건강해 보이지 않아? 일단 이 로고가 되게 건강해 보여. 느린마을이. 느린마을. 느린마을 진짜 호불호 없어요. 거의 없어 느린마을이? 솔직히 아예 없어요. 아 그래? 느린마을은 그냥 느린마을은 진짜 그러니까 약간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막걸리 하면은 형은 느린마을 추천해? 지표는 느린마을 추천하는 거 하죠. 덜 줄까? 미숫가루 먹는 거 그냥 나는 근데 호랑이가 더 좋아. 느린마을구나. 느린마을은 약간 옷으로 따지면 지오다노 같은 거야.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복 입을 때 안에 반팔 만원, 세세장 만원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호랑이는 약간 힘을 줬어. 약간 자라? 약간 자라? 약간 지오다노? 약간 자라? 자 이제 지평. 아 지평이 그래 지평이 1200억 매출 신화라고 주라기 월드에서 술로 성공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 애창 막걸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 자, 한잔하시죠. 지평입니다, 지평 여러분. 아, 깔끔하다, 맛있다. 왜 잘 팔리는지 알겠다. 맛있어. 폴킴의 노래 같아. 과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들었을 때 개 좋아. 뭔지 알아? 약간 딘딘 같다 할 수 있지. 딘딘의 라디오. 나 뮤지카이 할 때 내가 약간 지평 느낌이야. 오. 나중에 코로나 다 풀리면 11시에는 그냥 뮤지카이를 틀어버려. 스피커 망가져. 그 다음에 형이 틀었다 그러면은 내가 얘기할게. 강간에 여러분 듣고 계시죠? 다 같이 재밌겠다. 자네를 머리 위로 내가 다 갈게요. 재밌겠다. 그래 11시 딱 틀라니까. 진짜 그럼 재밌겠다. 자 다 필요 없어. 사실 제일장은 돌아서 제일장은 야 나는 진짜 나는 내가 이거 먹고 이랬잖아. 와 형 이건 뭐야? 이거 대박 나겠다. 근데 생각보다 안 팔린다며. 생각보다 안 팔려. 나는 이게 진짜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천억 유산균 국순당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이게 천억이라 그런지 얘네는 이렇게 덩어리로 있어. 덩어리로 보여? 이 덩어리들? 근데 이게 유산균인 거야. 근데 맛이 요구르트야, 요거트. 그래서 형이 야, 너 똥 잘 싸냐? 그래서 너 잘 싸? 그랬더니 야, 이거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앉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두 병인가 세 병을 먹었어. 그다음에 나 집 갈 때 형이 나한테 자고 일어나면은 톡 해라 이랬는데 와, 씨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바로 톡이 왔어. 진짜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뜬 거는 이것 때문에 뜬 거야. 내가 뜨고 싶어서 뜬 게 아니라 눈이 떠왔어. 근데 와 여러분들이 무슨 유산균 약 먹잖아. 우리가 유산균 막 이렇게 빨아먹잖아. 야 그치. 야 이거 그냥 마시면 돼 진짜로. 맞아. 우리나라의 소화제는 저거야 진짜. 우리나라의 드랍 더 밤은 저거야 진짜로. 큰일 나 이거. 그니까 폭탄이 떨어지니까 뿜 이렇게. 큰일 나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첫 잔은 사실 그렇게 뭐가 없어. 밑에가 메인이야. 이건 탄산이 없고 그냥 진짜 그냥 요구르트 맛이야.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그 느낌이야 지금.
근데 이제 이 뒤에 이 덩어리가 나올 때는 요거트로 바뀌는 거지. 누가 보면 피필인 줄 알겠다. 국순당은 진짜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나 진짜 나랑 여기 오는 사람마다 맨날 다... 이거 먹였거든. 아니 덩어리 떨어지는 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 봤지 봤지 방금. 이거야 이거. 봐봐 봐봐. 이게 유산균인 거야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720억 정도 돼 이게. 이거는 건강상으로 먹어도 괜찮을 정도야 나는 진짜. 우리가 술을 먹으면 사실 어쨌든 건강을 버리는 거잖아. 근데 좋은 거 아니죠? 2천억 유산균은 건강에 좋으면서 술을 좋고. 먹는 거잖아. 왜 안 먹냐? 난 이건 거야. 난 너무 답답한 거야 진짜. 국순당 뭐 하냐? 이거 홍보 안 하고 진짜. 나 진짜 답답해서 그래 국순당이 진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지역술 탐방과 강간의 막걸리 탐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빨라지고 있죠? 말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는 빨리 끝내고 이제 술을 먹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저희는 술 마실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누나 안 먹어요? 먹어요. 아 그래 이제 들어와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누구나 내 와이프다 새끼야. 우리 뭐 먹을 거야 이제? 아, 그거 먹자 그거. 뭐? 주전자? 주전자. 형수님! 주전자 좀 주십시오! 형 근데 일부러 주전자는 때려서 저렇게 만든 거야? 일부러 그렇게 때려서 만든 거야? 때려서 만든 거야 망치로. 그래 저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이거, 이것도 때린 거야? 아니 이건 그냥 이거, 떨어진 거야? 때리다가 나중에 안 때린 거지 귀찮아서. 좀 괜찮네. 아 너 어깨만 걸릴래 그러면? 이거 박효신 티셔츠인데 박효신 누나가 제가 더 커가지고 소울트리. 누나가 소울트리야 소울트리. 네, 진짜 좋아해. 와 그래서 입고 온 거야 오늘 설마? 아 잠깐이라도 담기겠다 싶어가지고 와. 그건 아니고 박효신 씨의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너무 많다.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 지금은 굿바이라는 노래를 이제 굿바이. 속도 잡고. 아 여기 진짜 내 추억이 많은 곳인데. 저기 만나가지고 아침 7시까지 처먹고 야 얘랑 진짜 8시까지 처먹고요. 마지막에 저기 콩나물 해장국 가서. 아 거기 콩나물 해장국집 갔을 때 거기 알지? 아침 8시에 거기 사장님이 나보고 뭐 해경이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진이가 최고다 그래서 막 그래 거기서 먹고 아침 맞아, 8시 맞아, 맞아. 8시 아 그것도 진짜 코로나 전 얘기다. 이 둘이 결혼하게 된 계기가 그거야. 형이 노래방에서 그치. 노래 불러서 꼬셨대. 노래를 너무 잘해. 괜히 K2 노래였나? K2 유리에서 올라가지고 다시 만날 거야. 아 형은 누나를 꼬시려고 그 노래 부른 거 아니면 뭐 아니야 원래 솔직히 그냥... 말해 솔직히 가창력을 뽐내고 싶어서. 아 노래 진짜 잘해요. 노래 잘해 진짜, 진짜 한번 하자 갑자기? 뭐 할 거야? 박효신 노래 좀 해줘. 아니야 MC 더 맥스 노래 좋아하잖아요. 아 싫어. MC 더 맥스 아니면 사랑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불. 네 노래? 또 연습했어 내가 봤어. 나 연습 안 했어. 아 왜 형이 불러준다 그랬어 나중에 나랑 술 먹을 때. 내가 해볼게 잠깐만. 가사 이미 다 외웠죠 뭐. 아 외웠어? 진짜? 야. 아 왜냐면 형이 나한테 이랬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요 마지막이라는 걸 몰랐던 나인데. 아니야 그 시작. 아 이게 아니야? MC 더 맥스 가야 돼. 왜냐면 지금 음역대가 이 형한테 낮아. 근데 지금 유신이가 너무 카메라 앞에서 긴장했나 봐. 긴장이 많이 되네. 그냥 질러. 너의 원래 하는 거 질러. 아니 저기 미안한데. 저기 미안한데 이거 보이스 오브 코리아가 아니야. 아 이거 해줘 빨리. 아 이거 나 형이 부르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대 다 지켜져버린 사이 저 기원하고 다시 그대로 우리 되돌려볼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다해 내 상처가 깊어. 우리 맨날 이러면서 놀거든. 노래 잘하지? 노래 틀어놓고 형 이거 불러줘 이거 불러줘. 근데 맨날. 유신이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어. 내가 되게 좋아했어. 소리 없이 그대가 야, 5초 튼 걸어라. 미워지니까.
꿈이 뭐야? 아무도 모르고 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아, 형 판타스틱 듀오 같은 데 나오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전에 한듀 아 지원 많이 했었지. 꽃사케에도 지원하고 그 너목부에도 지원했어. 아니 노래 잘하네. 노래 욕심이 있어 좀. 근데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아. 약간 샤이 가이야. 그렇지 않게 생겨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아. 지금 뭐, 머리도 많이 빠져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심어줘라. 샴푸는 닥터포 해! 근데 약간 나도 머리가 한 금방? 20대 후반까지는 괜찮았거든? 30대 초반부터 머리가 빠지더라. 그러니까 빠진다니까? 빠지더라고. 제가 탈모 감별법을 아는데 손가락을 제가 넣었을 때 느낌이 있어. 아씨 있어. 아 전우나 맨날 저런 거야. 전우나 무슨 누나 그거 봐. 사주 보고 뭐 보고 막 관상 보고 막 있어. 너 이 올해 무슨 뭐 조심해야 된다 뭐. 그때 누가 그랬지? 이게 보면서 네 부인은 아니 그 얘기야. 나한테 그랬어. 보니까, 아니 근데 아 맞다 그 얘기야. 빈디님은 와이프가 미인은 아니야. 내 손가락 한번 봐봐. 미인 아닌데 딴 거. 와이프 집안이 괜찮은 거 같아. 나 올해 살아? 그리고 부동산도 괜찮고. 어 와이프가? 아니 니가. 아 내가? 어? 이 종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쌀이랑 야 내가 왜 여기서 맨날 술 먹는지 알겠지? 왜냐? 재밌다니까. 내가 여자애를 데리고 와. 그럼 누나가 나한테 이래. 얘 조심해야 돼. 갑자기 그러면 어? 씨. 야 근데 카메라 앵글이 이쪽으로 가 있는 나 안 찍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아니 근데 본인 자 몇 살이라 했잖아? 29살. 3대야. 근데 닥쌤. 잘하면 헤어질 수 있어. 아 좀 그만해 좀 그럼. 아이씨. 나는 갈게. 알콜왕 최초로 나 가고 그냥 좀 단체로 얘기하다 가고. 여러분 간간해서 전부로 오세요.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죠? 자 이렇게 오늘 알콜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간간히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